네, 24번 문제입니다. 24. 다음 자료에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요즘 빈둥거리며 노는 무뢰배들이 3355 떼를 지어 스스로 가게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의 일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을 멋대로 전부 주관합니다. 크게는 말이나 배에 실을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물건까지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싼 값으로 억지로 사는데 물건 주인이 듣지 않으면 난전이라 부르면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넣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팔아버리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자료에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을 골라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거예요. 시, 전, 상인 그들과 난전이라고 하는 이제 요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시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조선 후기고요. 조선 후기면 당연히 상업이 어떻게 될까요? 예, 상업이 발달하겠죠.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뭐 육의전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죠? 육의전. 예. 그렇게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시, 전, 상인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예, 그냥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지럽힌다. 예, 요런 뭐 조직, 요런 세계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이제 난전이라고 불렀어요. 난전. 그래서 요 둘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얘가 굉장히 세겠죠. 근데 얘는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얘네들이 오면 야, 꺼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꺼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금할 수 있어요. 난전을. 그래서 금 난전 할 수 있는 권리. 금 난전권. 을 갖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야 꺼져 이제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난전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난전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얘네들이 이거 하고 뭐 하고 이러기에는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조 때 가면은 얘네들 난전 애들도 허용해 줘야겠다. 그래서 신해년에 난전을 허용해 줍니다. 이제 난전을 허용해 주는 걸 이제 통공 정책, 통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정조 때 신해년에 시행된 거는 신해 통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난전이 허락되고 이제 시전 상인들은 점차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조류가 바뀐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상평창을 설치했다. 2번 당백전을 발행했다. 이건 당백전 같은 경우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제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3번 해상공국을 혁파하였다. 해상공국 이제 보부상 단체인데요. 이건 이제 근현대사 가서 한경준 선생님 기출문제 풀이 때 또 나올 겁니다. 4번 통공정책을 실시했다.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시전에 국역을 부과했다. 시전한테 뭐 국역을 부과하고 이런 얘기는 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예,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